본인만 알 정도로 아주 미세한 차이를 저는 보이더라고요. 저는 복부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디빌딩 라이프스타일 채널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근육 성장의 신호랄까요? 근육 성장의 근거,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몸에 변화가 없어요 라는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에 대한 저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몸의 변화가 좀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난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좀 더 근육 성장이 되겠구나 라는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이 잘 일어났을 때.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의도한 동작과 머릿속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신호가 잘 맞아 떨어질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해서 자극이 잘 온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이 좀 잘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순간적인 찰나의 자극이 아니라 운동이 지속되는 그 세트 내내 지속적으로 나한테 자극이 잘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 하는 것보다 그게 연속적으로 리듬감 있게 적정한 템포에 맞게 한 세트를 만들어냈을 때 훌륭한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이 일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뭔가 어설프고 자극도 잘 몰랐다가 동작이 제법 연습을 통해서 숙달되고 테크닉이 생기고 자극이 잘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일단 근성장의 첫 단추를 잘 낀 것과 다름없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경험을 하고 운동을 조금 많이 했다면 반드시 근육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경험했던 이 근육통이 안 온다면, 나중에 운동을 좀 지속하다가 이제 안 오기 시작한다면 어라 나 더 이상 근성장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착각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근육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육통은 이 자극이 잘 전달됐다,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이 잘 일어났다, 운동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고 있다라는 이 피드백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무조건 근성장이 되기 위해서 근육통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근육통, 즉 운동하고 다음날 조금 뻐근한데 근육통이 좀 있는데 하다가 그 다음날 됐을 때는 근육통이 좀 안 느껴질 때가 저는 적당한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그 근육통에 좀 매달리시는 분들을 보면 돔스, 지연성 근육통이라 그럽니다. 며칠 동안 지속되는 이 지연성 근육통을 느껴야지만 운동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운동을 점차적으로 성장케 하는 훈련이 아니라 더 많은 회복을 해야 되는 훈련으로 만들기 때문에 운동 빈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훈련의 방해 요소가 될 뿐입니다. 요컨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적당한 근육통을 목표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근육통이 곧 근성장의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가동 범위가 좋아졌을 때 저는 근성장의 신호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가동 범위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개인화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팔이 여기밖에 안 올라가던 게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스쿼트 자세가 허벅지와 무릎이 평행한 수준까지밖에 못 내려갔어. 오늘 그것도 못 내려가다가 엉덩이가 거의 뭐 바닥에 이르기까지 앉을 수가 있게 됐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훈련 중량이 그대로였다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더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성장의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특히 근비대에 있어서는 이 움직임이 얼만큼 크게 일어나느냐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특히 근육을 얼만큼 늘릴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좋아졌다, 가동성이 좋아졌다, 이것은 내가 근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회복이 빨라졌을 때입니다. 이 회복이 빨라진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트 한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이 좀 짧아진다는 것도 있고요.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나서
회복이 잘 돼서 더 자주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 운동 접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하게 되면 하체 운동을 하면 막 몇 날 며칠 힘들어가지고 막 계단도 못 오르고 이럴 정도로 힘들어하세요. 근데 동일한 강도로 했을 때 하루 만에 회복되네. 근육통이 아예 없네. 이렇게까지 회복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 역시가 내가 근성장을 이뤄내고 있구나라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또한 세트 간 휴식도 포함된다고 했죠. 이 세트 간 휴식이 처음에는 3분, 4분씩 쉬어야지만 비슷한 중량과 비슷한 횟수를 채울 수 있었는데 1분 또는 1분 이하로 쉬어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더라 하면 역시나 내가 근성장에 도움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회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만 운동을 하시는 거는 조금 생각을 일단은 해보셔야 되는 게 근비대에 있어서는 근지구력이 절대적이지는 또 않기 때문에 회복 시간을 빨리 하거나 운동 시간을 길게 하려고 하는 이 근지구력 을 목표로 하는 훈련에 또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근육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근지구력을 근력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는 아직은 필요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씩 조금씩 같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근력을 우선시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근육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성장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경험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반복 횟수, 세트, 중량, 운동 빈도, 이런 모든 볼륨과 빈도가 점차적으로 늘었을 때, 즉 운동량이 늘었을 때인 겁니다. 내가 스쿼트 40kg로 10개씩 4세트만 해도 그 다음날 막 근육통이 막 되게 심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100kg로 10개씩 8세트를 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랑 비슷한 수준의 강도로 느껴졌다 라면 근성장이 된 거죠. 거기까지 가기까지 근육통이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좋아졌다면 저는 근성장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근육통이 반드시 생기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더 이상 요새 막 근육통도 잘 안 생기고 근성장이 잘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근육통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마시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목표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체중이 늘어날 때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약간 우리가 살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체중이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몸이 좋아졌다고는 또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순수하게 지방으로만 체중이 늘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체중이 늘고 또 근육량이 늘었다. 체지방은 거의 늘지 않았다 라면 당연히 근성장이 잘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세요. 체지방도 많이 끼우면서 벌크업이라는 거를 할 것이냐, 체중을 막 몇십 킬로 이상 찌울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체지방이 지나치게 쌓이는 거를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체중을 늘릴 거냐, 이런 선택이 기로에 놓이는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체중을 한꺼번에 막 10킬로, 20킬로 늘리면서 지방이 많이 끼는 거를 감수하면서 많이 늘리는 거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하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체 발달에 도움을 받았는데 동시에 저는 복부가 많이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막 허리가 정말로 잘록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이 정도는 아니고요. 본인만 알 정도로 아주 미세한 차이를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게 꼭 체중을 찌워서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복횡근이라는 근육이 복부에 있는데 뱃살이 많이 늘어나고 배가 이게 불러질수록 복횡근이 힘을 쓰기가 어려워지고 느슨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느슨해진 복근 때문에 저는 복부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에 좀 더 체중을 가볍게 유지할 때는 복근과 코어의 쓰임이 굉장히 좋았고 더 단단하게 허리를 잘록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체중을 찌우고 나서는 그게 조금은 약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허리의 두께가 되게 중요한 뭐 맨즈 피지크 종목이나 이런 분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너무 체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빼고 났을 때 과연 허리가 내가 충분히 예전처럼 잘록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 허리고 뭐고 나발이고 난 일단 그냥 몸 자체가 두꺼워지고 싶다라면 체중을 반드시 올리시는 게 더 좋아요. 한 번쯤은 체중을 10kg, 20kg 이상 환골탈태 수준으로 좀 올리시는 게 더 저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백질을 잘 챙겨 먹었을 때 자, 뭐 자세가 좋아지고 중량이 늘고 뭐 몸이 커지고 체중이 늘고 이런 배경에는 영양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백질이죠. 단백질 잘 챙겨 드시라는 의미에서 중간 광고입니다. 제가 또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랭킹닷컴에서 랭킹 수산에서 장어구이까지도 나왔네요. 야, 이게 나올까 싶었는데 렌즈에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어구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네이처엠에서 나온 즉석밥이랑 이렇게 장어랑 대충 지금 바로 돌려서 이렇게 했어요. 양파 대충 썰고 김치 몇 조각 얹었습니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너무 가까운가? 여기서도 한번
저는 일단은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니, 일반적으로 파는 장어 구이랑 맛이 99%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수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같은 음식인데. 되게 간단하게 집에서 즐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아주 저는 자주 먹게 될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장어덮밥을 좋아하거든요. 좋은 제품들이 저희 랭킹닷컴에 여러 브랜드에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저희 하기에 링크 통해서 들어가셔서 많이 주문해서 잘 드시면은 또 근성장을 함과 동시에 저희 채널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께 또 양질의 정보와 재미있는 컨텐츠를 전달 드릴 수가 있을 거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근육 성장의 신호랄까요? 근거랄까요?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근육통 이런 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너무 나를 혹사시키고 흔히 말해서 조져가지고 넉다운 시키는 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올바른 신호를 캐치하셔서 더 바른 운동을 통해서 더 바른 몸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라이프스타일 채널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고요. 고독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근성장의 신호 뭐가 있었는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보는 분들도 저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